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동형무효고사 2회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번 시즌 주택관리사 민법 1차죠. 주택관리사 1차 과목이 민법 수업이 완료가 되고요. 뭐 시험이 이제 7월 달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여기까지 동형무효고사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좀 주의하실 것은 막 이것저것 많이 보지 마시고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차 시험은 절대 평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평균 60점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너무 교재를 다양하게 보다 보면은 지식이 알고 있는 게 잡다해지고 사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답을 선택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나 제 교재에 대해서 안심하시고 한 가지 교재에 집중하셔서 반복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모두들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죠. 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의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X죠. 관습법은 아무래도 전체 법질서에 부합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현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무효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최근에 바뀐 건 뭔가요? 그러니까 종중의 구성원에 대한 관습, 예전에 관습법은 남자만을 구성으로 했는데 현재는 그러한 관습법은 인정되지 않죠. 여자분들도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되게 되는 거죠. 2번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X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상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상관습법이죠. 상관습법도 민법에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겠죠.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상법, 그 다음에 상관습법, 그 다음에 성문법인 민법, 그 다음에 민사에 관한 관습법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민법이 상관습법에 대해서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X죠. 참잘 나오는 질문이죠. 관습법도 법이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모든 법은 판사가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관습법의 존재에 대해서는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법원의 직권으로 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번. 사실인 관습이 강행 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 규정에서 관습법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부여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관습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 관습이 당연히 법적 효력이 인정될 테니까 답은 4번이죠. 5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X죠. 자,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 창설되기 때문에 5번도 X고 요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네요. 2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준수의 원칙이 예외에 해당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결국은 그 계약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준수 원칙에 예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네, 4번.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 직상 부수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거 일종의 보호 의무가 되겠죠. 신의 직상 인정되는 보호 의무입니다. 7번.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하는 것은 하는 행위는 신의 직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부탁을 해서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부탁해놓고 그러고 나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질문이죠. 1번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원측상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신원측상 의무가 고지해줄 의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알려주지 않는다면 침묵에 의한 기망으로서 사기로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모두 옳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성년 후견 개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시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한다. 여기 X입니다. 직권으로 할 수는 없죠.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쉽게 이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가정법원 판사가 출근하는 길에 버스에서 약간 맛이 간분이 있어서 자 갑시다 해가지고 직접 데려다가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수는 없고요.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하거든요. 답은 2번이네요. 4번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법원을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이죠. 자, 일단 뭘할수 있죠? 우리 민법 118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적용되기 때문에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처분 행위는 못 합니다. 또 성질이 변하는 이용 개량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1번 보시면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처분 행위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처분권이 필요한데 부재자의 재산 관리 행위는 처분권이 없으므로 1번이 안 되고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저당권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한 거죠. 5번입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직계 존속의 생명 침해에 대해 태아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자,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이 되므로 기억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유언의 효력을 발생 시에 태아로서 포태된 경우에는 유증을 받을 수 있다. 유증은 받을 수 있죠. 맞죠? 다만 조심할 것은 증여는 받을 수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디귿번 태아의 인지 청구권 인정된다. X입니다. 태아는 인지의 대상은 되지만 인지의 대상이 되지만 태아가 적극적으로 인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디귿은 안 되네요. 1번 사인 증여의 경우에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다솔과 판례의 견해이다. X입니다. 자, 니은처럼 유증,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는 받을 수 있지만 사인 증여, 증여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미음번입니다. 자, 정지 조건서를 취하게 되면 이러한 권리는 출생함으로써 비로소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해제 조건서를 취하게 되면 태아 상태에서도 이러한 권리가 있는데 다만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지 조건서를 취하면 출생해야 되고 해제 조건서를 취하더라도 사산하면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요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려면 정지 조건서이든 해제 조건서이든 태아가 반드시 출생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미음범.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정지 조건설이든 해제 조건설이든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네요. 6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들이 의뢰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병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일단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죠. 갑이 위조하여 제시한 의뢰 동의서를 병이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자,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쓴 거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을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이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특별대리인과 임시이사는 개념을 확실하게 구별해 두셔야 되는데 자 법인과 이사 간에 이해가 상반될 때 선임하는 사람을 특별대리인이라고 하고요. 이사에 결혼이 있거나 이사가 없어서 선임하는 경우 우리가 임시이사라고 합니다. 자, 법인과 이사의 이해가 상반될 때 선임하는 것은 특별대리인이죠. 따라서 4번.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에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적 기관이다. X죠.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이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일단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첫째,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표기관이 아니라면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부여되지 않죠. 1번, 대표권 없는 이사. 말 그대로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임으로 이미 틀렸죠.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또 이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됩니다. 법인의 목적과 관련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법인의 목적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법인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2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예요. 그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니까 법인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기속되지 않고요.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니까 목적 범위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법인이 왜 불법행위 책임을 지냐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이코로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사용자 책임은 달라요. 사용자 책임은 직원이 잘못됐다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아닌데 남의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면책주의이 있습니다.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선임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그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이 면제돼요.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그러한 면책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번.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미 X죠. 대표기관을 선임 감독함에 있어 주임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대표기관의 행위고 대표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한 대표자에게는요. 대표자에게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우리 민법 판례에 따른다면 이런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기관이 부진정 연대채무라는 것이 우리 판례와 법의 입장이므로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해야 되겠죠? 깎아야 되겠죠? 따라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는 법인은 과실상계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답은 2번이 되네요. 9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자, 이사의 결혼이나 이사가 없는 경우에 선임하는 것은
특별 대리인이 아니라 임시 이사무로 1번은 X가 되고요. 또 이사가 여럿이면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이사 각자가 대표하지만 대내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때는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3번, 정간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X죠. 가처분 결정이 있고 나서 나중에 취하되더라도 그 효과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무효고요.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법인의 이사의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하자가 있고 무효라면 이해관계인은 당연히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은이죠. 자, 일단 1번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행위. 이거는 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죠. 또 4번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5번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인 자의 행위를 목조르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아예 허용이 되지 않고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한 것은 아닌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자,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두 번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도 맞는 지문이죠. 3번입니다. 자,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으로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인간 본성의 반응이죠.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거든요. 됐가 있습니까? 세금 회피.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범죄 자금, 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또 투기 행위도 반사회적이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채무 회피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3번 보시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죠. 다른 말로 하면 채무 회피인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동기가 반사회적이에요. 그러면 언제 무효냐?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아니면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만약에 허위로 부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다만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돈을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5번.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지문이죠. 틀린 것은 3번이죠.
12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입니다. 뭐가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답은 1번은 맞는 점이죠. 또 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공궁,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그 사람이 왜 어렵게 됐는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으므로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만약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만 본인이고요.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므로 3번도 맞는 질문인 거죠. 4번, 주관적 요건으로서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의 영역에서의 무경험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무경험이거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이행위 전환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매매 계약에서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이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기억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과거의 학설이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대법원 판례가 두 가지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기억,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 상대방이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착오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당하더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므로 니은번,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유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디귿번입니다. 중요하죠.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이어야 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표의자의 그러한 중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이용했다면 상대방이 이용해 처먹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디귿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자, 니은하고 연결되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요. 기억해 두시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당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해제당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1번이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기역 디귿에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2번, 3번부터 볼게요. 사장병이죠. 시험을 참잘 나옵니다. 배우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따라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 효과가 생기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4번입니다. 자,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은 발송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해요. 또 발송됐고요. 거기다가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 반송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4번.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령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을 본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공시송달은 언제 하나요?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법정들이 그 사실을 안 떼는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2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의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라도 피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제한 능력자가 받으면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됐음을 주장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 안 때는 도달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1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